지하가 진짜 시원하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요. 어? 여기 나오시나?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가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수제버거인데요. 스모크하우스라고 가장 많이 나가는 햄버거랍니다. 감자튀김이 기본적으로 두꺼워서 그런지 감자의 풍미를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진짜 노릇노릇해서 잘 익었어요. 연하님한테 감칠아 시청자죠. 와, 이 안에는 거의 베이컨이랑 양파링이랑 건이 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양파의 그 양파링 향이랑 베이컨의 짭조름하고 소고기 패티가 치즈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부드럽고 감질맛 나요. 그리고 육즙이 진짜 많아서 씹으면은 국물이 나와요. 씹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양파링 패티가 눅눅하잖아요, 뜨거우면은. 근데 바삭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이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부드럽고요. 폭신폭신해요. 진짜 맛있네요. 땅 두께가 위쪽에 있는 크라운은 두꺼운데 아래쪽에 있는 범 같은 경우는 얇아가지고 그런지 먹었을 때 빵이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패티랑 딱 적절하게 두께가 맞아서 그런지 짜거나 너무 빵이 많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수제버거가 다르긴 다르네요. 무엇보다 괜찮은 게 콜라 이 통이 라지 통이에요. 미디움 폼이면 X였을 텐데 라지 통이라 먹을 때 부담이 없어요. 비싸긴 한데 값어치는 합니다.
저라면은 이 돈이면은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퀄리티 되게 좋은데 버거킹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홍새우 300원이란 말이야. 그걸 하는 네 마리 추가시키고 베이컨 400원 추가시킨 다음에 두 장 넣은 다음에 치즈 두 장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더 풍부하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딴 마에는 그쪽 완전한 완성품은 이쪽.